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4집 절에는 왜 가는데 프로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통불교 선혜지입니다. 먼저 SIB 인터넷 불교 교육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무엇이라 감사함 드려야 할지요. 가슴이 벅차기도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8일,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저희는 천수경이든 붓다의 생애든 공부를 해서 레포트를 제출해야 수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더구나 포교사 품계는 6건의 천수경, 5건의 부처님 생애와 교훈, 그리고 4건의 달마 성관법 레포트를 제출하고 각자 예불문 집전을 하고 법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포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16명이 법명 수계를 받고 19명이 포교사 품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계를 받으신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불교와 불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제출하신 글을 다시 저희 스님께서 편집을 하시고 책으로 발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648페이지 절에는 왜 가는데 책이지요.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자님들의 수십 년 절에 다니며 느꼈던 이야기, 수행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각기 불자님들의 희노애락과 공부를 하시며 체험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뜻을 깨달으며 감동을 받았던 여러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요.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듯 절에는 왜 가는데를 통하여 어려움과 걱정, 근심, 번뇌를 풀어 행복으로의 날들 열었으면 하는 희망을 지녀봅니다. 스님께서는 우리 불자님들의 글들을 편집하시고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의 소중함이 있듯 모두가 룸비니 향기요, 법의 꽃잎이 아닐 수 없다. 모래에 글을 쓰고 점을 찍지 않은들 어찌 그리 아니요. 조각다리라 해서 어디 비추지 않는 곳이 있으리. 뜰 앞에 눈은 해가 녹이겠지만 마음속 티끌은 누가 없애리. 푸른 하늘이 어둡거늘 어찌 달이 있는 하늘을 향해 오르지 않는가 하셨지요. 자, 책의 표지를 한 장 열어보면 하명이경, 경이란 무엇인가? 경자 경야, 시성불 지도로다. 경은 길이니 부처가 되는 길을 이른다. 경은 등대와 같고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하였어요.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경만 외우고 절만 했지 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인을 만나도 만날 줄을 모른다. 마치 과거의 저를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절하고 독경 사경 좀 했거든요. 독경 사경만 많이 하면 소원도 이루고 부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또 한 장 넘겨볼까요? 건법 당립 종지.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우는 것은, 법의 깃발을 세우는 것은 멀쩡한 살을 긁어 상처를 내는 것이요. 종지를 일으키는 것은 평지에서 풍파를 일으키는 일일 뿐이다. 깨닫고 보면 공한 이치라. 법도 없고 종지도 없는 것인데 없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종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지식께서는 모든 것은 있는 바 그대로인지라 한 법도 집착할 것이 없고 한 법도 거부할 것이 없도다. 공연히 석가가 꽃 한 송이 들어 올려 사람들을 속였을 뿐이요. 부질없이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여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가뜩이나 헤매는 사람들을 더욱 헤매게 만들었을 뿐이네 라고 하셨지요. 우리 불교는
자업자득이라고 하지요. 자신이 지어 자신이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자신이 지은 일을 불상이나 스님들께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스님이 음식을 잡수면 스님이 배부르고, 스님이 기도하면 스님에게 공덕이 가고, 어디 그것뿐인가요? 불상은 음식을 올리는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따사로운 봄 향기가 새로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잠시 꽃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했는데, 어느새 이마와 등줄기에 땀이 맺히고, 나무 그늘에 시원한 바람을 쫓는가 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며, 행복 가득 담으세요. 선혜지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